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문규 생일이 며칠 남았지?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약 4일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홍규 생일 선물을 뭐 해줄까 고민을 엄청 하다가 비싼 거를 사줘봤자 의미가 없잖아. 자기 돈 자기가 쓰는 거잖아. 그래서 진짜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해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홍규가 요즘에 화장대 있는 방에서 친구들이랑 배그하는 게 삶의 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 끝나고 진짜 자기 직전까지 저기 앉아서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처음에 제 작업실로 꾸며놓은 거여서 되게 내 책상에 얹혀하는 느낌? 그리고 이 집을 꾸밀 때 진짜 다 제 위주여가지고 제 홍규 감성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자도 제 감성으로 샀는데 홍규가 맨날 앉으니까 그게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저 방을 이제 홍규에 맞춰서 좀 이제 PC방처럼 꾸며주면 어떨까. 아 좋아할 것 같아서 저 방을 PC방 느낌 나게 꾸며주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처럼 기대는 안 돼. 이럴 것 같아. 뭐야? 오. 와! 괜찮네. 또 이제 배그할 때 친구들한테 와이프가 이렇게 꾸며줄게. 왜냐면 배그할 때 친구들이랑 디스코드를 하거든요. 그럼 맨날 별, 나 트랩이 좀 이래요. 그럼 제가 갖다 주면은 지금 제 와이프가 움직여줬다 양 막 이러거든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홍규의 삶의 낙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려고 방 꾸미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홍규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 왜냐면 봐봐, 1단에는 음료수 넣고 2단, 3단에는 먹은 거 쓰레기 넣으라고 이거 일부러 해줬거든. 차라리 재활용 종을 여기서 놔주세요. 아 좀 있어 보이게. 자 지금은 이런 상태거든요. 자 이 조만한 책상에 이제 원래 제 노트북이 있었는데 본인이 컴퓨터로 바꿔놨어요. 더 좋은 사양의 컴퓨터에서 배그를 하려고. 근데 저 보세요. 자 여기 쓰레기, 이 쓰레기들 항상 게임하면서 먹고 옆에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그때 술 먹방 할 때 말씀드린 그 밑에 그 칼을 제가 어제 분명히 가방을 깨끗이 닦았거든요. 근데 약 하루도 안 지났는데 지금 이제 거뭇거뭇한 게 이제 보이시죠? 아니 이게 왜 묻는 거야 도대체? 구성물 같은 게 이렇게 막 보여 있어요. 발에서 뭐 때가 나오나? 이게 뭐야 이게? 밖에 있다가 들어오면은 발이 항상 까맣거든요. 까맣고 싶거든요. 가지고 근데 이제 뒤에 화장실 있잖아요. 티 한번 싸고 나오면서 물기가 바닥에 묻으면서 계속 이제 의자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게임을 하니까 바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 어제 안 닦을 걸 닦았는데 이 정도거든요. 한번 냅둬 봤어요. 한 4, 5일 정도. 근데 여기가 아주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의 계획은 이 서랍장을 베란다로 이제 빼고요. 저기 거실에 있는 그 서브 냉장고 있잖아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PC방의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스타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세탁실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서랍장이 여기 두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거를 컴퓨터 있는 방으로 빼고 그리고 이게 세탁실 서랍으로 다시 산 거거든요. 이게 나.
이걸 제가 이걸 왜 샀냐면 제가 홍대에서 게임을 하잖아. 그러면은 바로 일어나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음료수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이제 가져오고 가져와서 이렇게 먹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이런 용도로 구매했다는 점. 나한테 비밀이 있어. 제가 자기 생일을 위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뭐요? 자, 표정 봐. 보여드릴게요. 자, 람보르기니야. 우라카? 자. 뭐야? 따다다다다. 우와. 연기 지르래? 냉장고 안에 있네? 뭐야? 어? 냉장고 왜 여기 있어? 오. 아빠! 저기 어? 위에 봐. 오! 뭐야? 선물입니다. 우와! 뭐야?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자,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컴퓨터 하다 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 이제 응.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선물이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왜? 어? 누구? 어? 너네들이 편한 거 아니야. 아니 나 그거 아니지. 아 또 그렇게 무슨 장난 장난. 그러면 컴퓨터 하다가 아 무럽다 그러면 여기서 자 거기서 한두 개만 꺼내면 아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먹고 싶은 만큼 음료수를 여기 주고요. 네. 이제 마시고 여기 위에 두지 말고 여기다가 놓으면 제가 아침에 치워드릴게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약간 PC방처럼 꾸며주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아 언니 그럼 우리 여기다가 그런 PC방이니까 여기다 컵라면 같은 거 넣어놓으면 어때? 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어. 먹으면 조금 살이 찌기 때문에 아 그런 거는 그런 음식을 패스하는 걸로. 근데 이건 뭐야? 아니 그냥 분위기 때문에. 아우 눈부셔. PC방 분위기 내고 싶어서 조명 샀어요. 어. 아니 형도 맨날 어둡게 하고 게임하니까 오. 이거 켜놓고 하면 되겠네 게임. 아주 좋네요. 그럼 여기 이제 내 방이야? 네. 자기 삶의 낙인 공간을 업그레이드 시켜드렸습니다. 아 근데 저는 뭐 삶의 낙은 항상 자기랑 같이 우리 하임이랑 같이 이렇게 이게 삶의 낙이랍니다. 아무튼 뒤에 저의 생일선물 노력했어요. 오늘 저 이거 옮기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아 근데 왜 나보고 옮겨달라고 그러지 그냥. 아니잖아. 그럼 저건 언제 샀어 그러면? 이거는 세탁실에 있던 거예요. 아 그래? 세탁실 안 가보셨나봐요. 야 가볼 일이 없죠 형분은. 왜 가볼 일이 없어? 절대 안 가죠. 야다라. 뿌이 한 번만 해줘. 자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아 소감 좀 얘기해줘 소감. 뭐 아 좋네요. 근데 저는 항상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저 맨날 같이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친구들이랑 학교 선배랑 이렇게 같이 게임하는데 제가 말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래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닌가 이건 모든 남자들의. 아 그럼 오늘 인스타 업로드 하나요? 근데 인스타 요즘 좀 아 나 뭔가 요즘 자랑하는 걸 잘 못하겠어. 잘 하던데 왜요? 아무튼 저희 취지는 그거였어요. 자기가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이 공간을 좀 아늑하게 바꿔주고 싶었습니다. 와 진짜 진심으로